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1일 일요일 아침 6시 42분 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글을 올려놨는데, 금주 주말에 종가매매가 남선 알미늄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이낙연 관련주와 또이 종가매매 잠깐 일봉을 살펴보시면 매일같이 이와 같이 조금씩 조금씩 하향을 하고 있지만은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이러한 그 하향,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고요. 이낙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6월 초가 되면 귀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어떤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선 알미늄과 관련해서 종가 매매로 대응하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보면 아침에 조금 이와 같이 상승, 또 목요일 날 한번 피크를 치고 올라갔던 이 남선 알미늄이고요. 금요일 날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은 그 하락 속도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뉴욕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우도 그렇고요, 나스닥 또 전체적으로 S&P도 그렇고 하락으로 갔습니다. 바로 부채 협상, 부채 한도 협상, 미국의 이렇게 그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장이 또 실망을 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반도체 업황이 좋습니다, 반도체가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 역시 흐름이 괜찮아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반도체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이 841포인트로 이제 850선을 넘어갈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고요. 드디어 이 코스피가 2537포인트로 이제 2550선의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지, 이거 역시 또 다음 주 월요일 내일부터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흐름 좋아서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는데요. 서울 반도체도 그렇고 또 미래 반도체, 또 한미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역시 이렇게 그 하이닉스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 삼성전자 역시 갭 상승해서 무려 3.32%, 68,000원입니다. 7만 전자를 이제 넘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 업황 회복이 이 기대감으로 또 올라와가지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00선을 돌파한 우리 코스피 2550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된다. 그러면 이 불안한 상황이 진정되면서 단기적인 이슈로 또 추세까지 변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주말에도 그렇고요, G7에 지금 참석한 바이든이 좌불안석일 겁니다.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지. 만약에 이게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오고, 또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지금 침체에 있는 이러한 그 상황들이 걷잡을 수 없이 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부채 한도 협상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시장에서 지금 주도 테마가 반도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요, 비읍자로 시작하는 반도체, 그리고 비읍자로 시작하는 바이오, 또 비읍자로 시작하는 방산, 이렇게 세 테마가 움직일 것이다, 2차 전지 이후에 이런 섹터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반도체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반도체 종목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그 반도체주와 함께
엔터테인먼트주도 살짝 움직이고는 있지만요. 앞으로는 이제 바이오라든가 방산 쪽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HLB 또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주들도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고요. 방산과 관련해서는 G7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서 더욱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가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의 디폴트 선언한 일은 없겠다라고 바이든하고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렇게 우려를 완화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어제 주말에는 뉴욕 증시가 상당히 지금 힘겹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난항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시 좋아질 거라는 소식도 한간에는 조금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불금봉 시선이 종목 탄고 그래서 움직임이 없이 종목 제가 추천 안 하고 그냥 업황 또 시황 설명으로 끝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지 안 될지 이것과 관련된 타결 여부가 다음 주도 또 우리 관심사고요. 만약에 타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2530선까지 올라왔던 이 코스피가 2400선 밑으로 뚝 떨어질 겁니다. 타결 소식이 들려오면 2550선부터 힘차게 또 올라오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동반해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제롬 파울이 미국 금리를 안 올려도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말에 또 6월 이 금리 인상 동결설을 또 얘기하고 있어서 이거 역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은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뜻을 시사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파월의 이 같은 발언이 긴축 정책에 또 우리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금리가 꾸준히 올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러한 그 긴축 정책이 또 미국의 은행에 큰 영향을 미쳐서 미국 경제에 어떤 불확실성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제롬 파월이 금리 올리는 것을 스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도 그렇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난 금요일날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1326원까지 떨어져서 7원 50전 떨어진 3일 연속 하락입니다. 여기 금고는 1200선까지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요. 이 하락한 환율, 반도체 덕에 이렇게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당분간 지금 1320원 선에서 박스권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1200선 밑으로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와야 좀 안정된 이런 분위기를 가져갈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 중심으로 주도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글로벌 상황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이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다음 주 조금 움직임이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조금 이 미국 부채 한도 협상만 또 타결이 된다 그러면 환호하면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 얘기를 좀 하자면요. 지금 2호 태풍이 북상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매우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정도 강하게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괌에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금 2호 태풍인데요. 올해 2호 태풍입니다. 아무튼 지금 태풍 영향이 있어서 오늘 그런지 조금 서울 날씨는 흐리고 뭔가 비가 올것 같은 이런 날씨고요. 지금 서울 기온이 15도입니다. 그렇게 뭐 더운 날씨는 아니고 아침 기온으로서는
조금 쌀쌀한 기운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밖에 지금 나갈 일이 있는데 아마 이 비도 올수 있고 또 기온이 어제보다는 좀 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에 다음 주에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 그러면 전 세계 자본시장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비상계획 에머전시 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뭐 완전히 지금 공포에 떠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미국의 경제 대국의 위상이 완전히 깨지는 건데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G7 일정까지 단축하면서 연방정부와의 부채 한도 인상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 그러면 세계 이 시장에 충격이 어마어마하고요. 미국은 또 막대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우리나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아무튼 디폴트 전후로 해가지고 비상계획은 짜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법률을 통해서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라는 거는 뭐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한 4경 정도 되는데요. 이 하나 이제는 부채 한도가 이 6월 1일쯤 되면 이 4경 정도에 이른다는 이런 전망입니다. 지금 이제 한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부채 한도를 뭐 4경 내지는 뭐 4경 뭐또 천조, 4경 천조, 4경 2천조, 3천조 뭐 이렇게 부채 한도를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한도가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가 된다는 겁니다. 부족한 예산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없고 기존에 있는 부채 상황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디폴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용평가가 하락이 될 거고요.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는 미국의 내부의 예산 집행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에 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뭐 주식시장도 무너지고 달러도 폭락할 거고요. 채권도 무너져서 유동성 위기 우려가 엄청 전 세계적으로 크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 흐름도 역시 충격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화당하고 바이든이 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G7 끝나자마자 바로 귀국을 해가지고 바이든이 공화당과 협상을 할 겁니다. 아마 그 바이든이 원래 G7 갔다가요. 호주를 방문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이런 계획은 취소시키고 21일 날 그러니까 바로 워싱턴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 일본의 히로시마 방일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아마 지금 협상 실무팀들이 보고를 하면서 지금 다시 재개를 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 표결 뭐 이것이 뭐 깨지진 않을 거다.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부채 한도 협상이 중단돼 가지고 만약에 지금 협상이 지금 현재 주말에 지금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위안화 약세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도 예의 주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금 2 플러스 1로 관심권 안에서 보고 있는데요. 종가매매 남선 알미늄입니다. 그리고 GS 글로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신성 ENG 역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2 플러스 1로 관심주 보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화이팅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테마로 움직이는 게 이제 재건주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를 또
재건하는 이러한 곳에 우크라이나 측하고 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G7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만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산 중공업 이와 같이 파란불로 나왔지만요. 거래량이 오랜만에 터져서 거의 50만 주 오랜만에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매집봉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디에프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대모도 그렇고요. 이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삼성전자가 개발한 자율주행 이런 그 관련주들, 차량용 관련주들이 또 움직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원에서 강릉까지 이 자율주행이 또 주행시험이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에 힘을 실어줬고요. 마이크론 또 미국 반도체 뭐 이런 영향들 때문에 또이 반도체 관련주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주도 테마가 되지 않을까 반도체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 DDR5 DDR5 관련주가 이제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그 대덕전자라든가 SFA 반도체 이런 관련주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그 엔비디아 관련주들, 챗GPT 수혜주 뭐 이런 그 반도체 관련해서도 AI 관련해 가지고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이런 움직임들이 같이 실질적인 수주로 이어지면서 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로봇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건 관련, 반도체 관련 이두 개가 다음 주 월요일, 내일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SFE 반도체, 신성ENG, 또 GS 글로벌, 남선 알미늄 관심주로서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면서 오늘